제가 잘못 켰지 뭐예요. 항상 하는 실수를 미국에 와서 또 하고 말았습니다. 목소리가 안 들려. 그래갖고 나 이거 브이앱 한다 했을 때 패배 난리가 났었어. 한국 새벽 2시인데 그래 2시 안 자면서 왜 다들 일찍 자는 척해요 갑자기 다 안 자면서. 그렇습니다. 이 시간에 제가 생일이어서 켰습니다. 한국에선 지금 제가 생일이더라고요. 이달소 브이앱 최초 새벽 브이앱이 시작되었습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까 멤버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서 오늘만 생일 축하 노래 세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여기 시간으로 4시에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은 한 새벽 5시인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지금 그냥 바로 켰습니다. 지금 제 옆에서 수영이가 밥을 먹고 있고요. 저는 브이앱 끝나고 집 먹을까? 집 먹을까? 근데 제가 자리 비우기 애매하니까 메이저님! 저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. 아니 네. 제 자리 비우기가 감사합니다. 라면을 물을 부어달라 했습니다. 보다 자러 가도 돼요. 전 지금 오늘 워싱턴 DC에서 하는 저희 투어 콘서트 헤매를 첫 번째로 끝내가지고 알림 오류 뜬 줄 알았다고요? 오류가 아닙니다. 옆에 잘 들어갈까요? 네, 잘 들어오세요. 제 옆에는 서수영 씨가 맛있게 밥을 냠냠 먹고 있다가 지금 함께 다이영 저랑 함께 생일 축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물은 아까 카카오톡 선물함에 들어갔다가 미국에서 결제가 안 돼? 아니 미국에서 사드릴게요 그냥. 아 미국에서요? 맞아. 근데 뭐 생일 선물은 괜찮습니다. 제가 수영이랑 여진이랑 삼겹살 집 가서 파티를 했는데 수영이가 또 그 기깔나게 찍어가지고 올려줬더라고요.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줄 아시더라고요. 아 그 생일 파티를? 네, 그게 아니고 아닌데. 그 하이디라고 해서 면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공식적인 행사예요. 옆 테이블에서 맞아, 이미 맞아. 다른 생일자 가족분들께서 약간 아버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. 맞아 맞아. 테크서트를 입은 아버님이 생일을 축하받고 계시고 저희도 사장님이 고기 구워주실 때 옆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일이 생일이면 오늘 해주겠다. 네 맞아. 그래서 밥 거의 다 먹었을 때 해주셨는데 이게 촛불이 아니라 폭죽이었어요 거의. 맞아, 맞아. 근데 얘가 갑자기 야 불어 이래가지고 제가 불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꺼지지 않았어? 어 한번 꺼졌어. 근데 꺼져 다시 했어. 근데 봐봐 다들 나한테 너무 이거 지금 5천 지금 봐봐 다 안 자고 있으면서 나한테 지금 다 원래 늦게 주무셔가지고 소원이 뭐예요? 소원이 제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지니까 말 안 할 거예요. 근데 아까 매니저님이 저 준다고 주스 가져왔는데 자기가 마셔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. 사라지셨어. 아 오늘 원래 김치볶음밥이 메뉴였는데 지금 그러니까. 안 와가지고 라면으로 지금 저도 일단 그래서 라면 메이저님 근데 아까 제 거 주스 가져오셨다고 뭐 막 메이저님이 아니요 그 다른 매니저님이요.
제 마치 제 생일 선물인 양 케이터링에 있는 주스를 가져오셔서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거 들고 사라지셔 버렸네요. 배고파요. 진짜 배고파. 넌 아주 뚝딱 먹어버렸구나. 국물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물만 남겨놨어. 아 진짜? 아 매니저 야 그거 보여주세요. 그거 한번 주세요 매니저. 그거 한번 주세요. 매니저님이 지금 목소리 못 내시니까 저한테 제가 제 라면 끓여달라 그랬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주셨어요. 진라면 사망했어요. 뜨거운 물인 줄 알았는데 커피였어요. 그럼 진라면 없어요? 어? 아니 나도 안 먹었어. 아니 나 괜찮아. 아 근데 어때 라면에 커피를 부을 수 있어요 매니저님? 아 정말 내가 이거 하는 중이어서 라면 끓이기가 못할 것 같아서 매니저님한테 부탁했는데 거기에 커피 부으셨대. 매니저님 저 아무거나 그냥 상관없어요. 괜찮아요. 아 커피만 진다면 먹을 뻔했네. 밥인가? 뛰어가 뛰어가다. 야 김치호 공감이야. 내 것도 갖다 줘. 내 것도. 와. 아. 순삭 될 뻔했는데 지금. 순삭 될 뻔했어. 비빔밥이야? 근데 비빔밥 안에 고추장 있어? 없어. 아 김밥 먹고 싶었는데 메뉴는 전부 비빔밥이라네요. 아 불닭 소스를 들고 왔어야 됐네. 아. 저 잠깐 음료수만 가져올게요. 아, 불닭 소스 앞으로 가방에 챙겨놓으셔야 돼요. 고추장이 없는 비빔밥.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한식이 나와서 좋아요. 제가 물과 밥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. 아니 머리를 좀 한번 쓸어 넘겨봐. 엄청 엄청 건강식이네. 나 라면 하나 더 먹고 싶다. 오늘 애들이 핑크로 막 다 맞춰 입고 왔더라고요. 아 근데 오랜만에 약간 그 삼삼한 거 좋다. 삼삼해? 그치? 어, 근데 고기가 엄청 많네. 버섯인가? 어, 좀 먹방처럼 이렇게 해볼까? 근데 저희 삼각대가 저희 컴캐팀 언니의 피셜로 약간 갓 태어난 기린 같은 지금 그런 삼각대여가지고. 아, 먹방 초보시구나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댓글에 이브가 자극적이게 먹긴 하지라는 댓글 봤는데 이브가 자극적이게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음식이 좀 자극적인 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자극적인 맛과는 좀 달라요. 제가 좋아하는 자극적인 맛은 맑은 국물이더라도 넘겼을 때 칼칼하고 딱 그 아버님들이 드셨을 때 아 시원하다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맛인데 여기는 그런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좀 짭조름한 미국스러운 맛, 좀 짭조름하고 뭔가 촉촉한 그런 기름이 한국보다 좀 많죠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맛과는 다르다. 제첩국? 아 맛있겠다. 저 제첩국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
오늘 저희 컨디션 쌤이 한국 가면 뭐 제일 먹고 싶냐 했는데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났어. 나는 한국 가면 칼칼한 고추장찌개와 제첩국과 매운 닭발 케첩을 넣으라고요? 저는 밥에 케첩 넣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. 근데 애기 때 많이 먹었는데 계란 후라이에 케첩 넣고 뭔가 그 밥알이 달고 신 게 이해가 가지 않아. 그럼 초밥 어떻게 먹어? 초밥이 셔? 응. 초밥 와사비 맛을 먹는 거 아니야? 난 초밥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한테. 그래? 응. 오늘 어떤 멤버가 제일 친숙하냐고요? 수영이가 제일 먼저 해줬습니다. 둘 다? 때문이죠. 둘 다 근데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왜 친숙한다 근데 이러고 메이크업 받으러 와서 딱 12시가 됐어요 한국 시간으로. 그때 메이크업 같이 받으러 온 여진이랑 준이랑 저희 쌤들이랑 같이 생일축하러 왔습니다. 아 이거 스리라차 넣어도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게 팬들 스리라차 얘기하네. 제 라면은 매니저님이 면발이 뽑아서 오는 거겠죠? 안 먹는 것 같은데. 매니저님 제 라면 까먹으신 거 아니죠? 아, 저희 매니저님 개그 캐릭터 많으신데 오픈을 못하네. 제가 오빠들한테 제 생일 숙제를 내줬거든요. 생일 축하 노래 불러서 올려달라고. 아 근데 아직까지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요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. 감독님 맛있는 걸 주고 있어요. 감독님 그 뭐예요? 그 맛있겠어요. 흰색 떡볶이. 사람이 이게 반달인가? 감독님 맛있는 거 드신다. 키즈니 좋아하시나? 피디님 주셨어? 응. 떡볶이 먹자. 떡볶이 먹어보자고? 먹자. 그냥 뜨거운 물 하면 안 돼? 그럼 안 익을걸 떡이? 그래? 아 그때 리비가 가져온 거 맛있었는데. 인정. 감독님도 진심이시죠? 전자레인지 찾아야죠. 매니저님이 동생인가요? 한 분만 저랑 동갑이고. 우리가 먹는 거 보고 배고프대. 다들 야식을 드시죠. 하지만 이거 보면 별로 배 안 아프실 텐데. 풀이거든요. 야식으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, 여러분들? 저는 뭐예요? 대박! 매일 이렇게 살아갔다 오셨어요? 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오셨어. 대박. 로맨틱가이네. 매일 완전 로맨틱가이잖아. 근데 사이즈 너무 큰 거다 보니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겠는데? 여러분 이게 제가 미국 살 때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어가지고 매니저님 한번 소개시켜드렸거든요.
막 어쩐지 제가 아까 매니저님 한 분이 저 음료수 준다 해놓고 어디 사라졌다 했잖아요. 이거 사러 가셨네. 이게 그거예요. 뭔지 알아요? 무중력 아이스크림. 우와 우와 우와. 좀 봐. 응, 엄청 느끼해 보여. 맞아. 아, 뽀뽀해. 밥을 먹어야지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어. 먹잖아요. 정말 먹고 싶다.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너무 애매해서 안 갔거든. 나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살면서 별로 없는 것 같아. 근데 그럴 수 있어? 난 뜨거운 걸 좋아해서 그런 거 같아. Hey! 아이스크림. 이게 되게 멀리 있었어, 여기 가게가. 무중력 아이스크림. 아, 이거 그래? 응. 들어가서 먹어도 돼? 응. 나 한 입만 먹어볼래. 응, 먹어. 응, 나중에 떡볶이 한 입만 먹을게. 먹어. 이게 뭔가 되게 달 것 같아서 이건 정은이에게. 자,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이거 한국에도 있잖아. 없어졌어. 없어졌어? 응. 배가 뒤집고 있는 게 너무 귀엽네. 버섯 엄청 짜. 아, 짜증나. 나 여기에 라면 같이 먹으면 팬들 괴식이라 그럴까? 응. 하지만 난 라면 씻었다 해준거. 나 라면 국물 좀만 주면 안 되냐? 너 라면 국물 다 먹었어? 응. 그럼 얘 뜯었어. 아무도 없어. 급했구나. 언니 이거 드셔보실래요? 젓가락으로 훅 퍼먹으면 맛있어요. 아, 예비씨 여기 이렇게 속 풀러온 거 좀 안 돼요. 맛있죠? 이 매니저님이 너무 큰 크기였다. 매니저님 하나 드셨어요? 먹었어야죠. 이 빨리 뺏어 먹어요. 이거 너무 많으니까. 짜증나. 에이, 이거 따먹어봐요. 이 후회한다요. 오늘 브이앱 너무 예쁘네. 근데 거의 소통도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것 같아. 라면 먹는 이부가 너무 더 행복해 보인대. 중립 언니는 지금 아이스크림 가지고 저기 갔어요. 중립 언니는 오지 않을 겁니다, 여러분. 저희 어제 거의 밤샜잖아요.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밤을 샐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맞아. 아, 수다가 끊이지 않았어. 저희가 말 안 할 때는 숙소에서 정말 자기 할 걸로 하고 영상만 보는데 어제 딱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아, 어제 굉장했어. 그래서 밥 먹고 좀 잘 거예요. 오늘은 생머리 이렇게 넘길까 하다가 안 올렸습니다. 안 올렸습니다. 저는 메이크업 쌤이랑 헤어 쌤이 오늘 생일이라고 공주님 세트로 해주셨대요. 오늘은 조금 샤랄라하네.
맞아요. 라면에 아이스크림 무슨 맛이냐고요? 단짠 아이스크림? 단짠이요. 고기를 다 먹었어요. 밥 먹고 바로 자면 체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하수영이 이제 또 일어나면 이제 또 소화제를 찾을 겁니다. 저번에 공연 하다가 중간에 소화제 먹었잖아요. 진짜 제가 그 밥을 먹고 꽉 붙는 무대에서만 또 이러면 소화가 안 돼요. 그래서 무대 하는 내내 아 배가 터질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다가 나와서 중간에 옷 갈아입고 두 번째 착장 때 바로 소화제를 먹었죠. 어깨 어떠니에요? 괜찮아요. 우시는 거 아니죠? 괜찮아요. 멤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답니다. 왜? 떡볶이? 와! 지금 우리 언니가 저를 모니터로 해주다가 떡볶이 흔들려서 밥을 손에 좀 나 갔다 와도 돼요? 와, 하수영이 갖다 주겠지 좀. 하수영까지 이렇게 가버릴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. 아, 나 오빈씨 갔다 와도 된다 해가지고 나 갈라 그랬는데. 안 뜨거워 이놈아. 감독님 매우세요? 너무 매운데? 감독님 이게 왜 매워요? 아 너무 매운데 이거? 뜨거워. 뜨거워 이놈아. 나 그냥 음식 섞어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. 맛평가? 편의점 떡볶이의 매운맛. 댓글에 감독님 매운 거 못 드시냐고 댓글 달렸어. 그냥 모니터링 해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앞 접시 가지러 오셨네. 앞 접시 가지러 오셨어. 감독님 먹다가 매우셔서 우리 저희 주셨어요. 갬도 언니가 떡볶이 갖다 줬어. 저요. 시식할 기회를 드릴게요. 저 방금 수행 한번 갔다 왔는데 세 개 한 번에 넣으라는 거죠? 네네 맞죠. 수행이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? 아 뜨거워. 뭐 먹어요? 먹어요? 아니요. 매운 것 같은데? 미국에서 보내는 생일은 어때요?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한번 보내고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한번 보내보고 있는데요. 굉장히
특별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생일을 이틀 보낼 수 있거든요. 그러네. 어렸을 때 덴버에 있을 때 생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나요? 저 생일날 한국 왔어요. 생일 때면? 딱 그 시기가 그거였어. 여름에 생일을 한국에서 딱 보내고 거의 다 다음 날 갔다가 생일 날에 왔던 것 같아 아예. 아닌가? 기억이 안 나네. 팬들이 피피에 가서 야 광고 가져주면. 어머 맞아. 맛있게 매운 틈새 떡볶이. 좋았어. 썸네일. 하나 둘 셋. 저희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까? 하나 둘 셋. 좋습니다. 이제 오비들이. 잘 퍼나르는 일만 남았어. 아니 좋아. 누구 누구 있냐고요? 원이, 희진이, 리비, 해주. 밥 먹고 이제 또 준비를 하러 가야 돼. 맞아요. 저희가 선발 때였어요, 오늘. 근데 확실히 시간대가 미국 시간대여서 그런지 해외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네. 이 콘서트 기다리시면서 응? 진짜 보여드리겠다. 제가 미국 와서 봤는데 미국 오비분들이 콘서트 날이면 항상 저희가 차 타고 들어올 때 이렇게 줄을 쭉 서 계세요. 맞아. 엄청 오래 기다리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전날 그 캠핑 하시는 분도 계시고. 진짜? 응. 근데 다들 장비를 되게 많이 챙겨 오시더라고요. 장비? 의자랑 이거 이거 진짜 천막이랑. 맞아 맞아. 이 반쯤 나가 있어서 그냥 VM을 바라만 봐. 한국 몇 시지? 가볼까? 아, 채원이가 나 쳐다봐. 이게 리허설 3시인가? 네. 한국은 지금 오전 2시 53분. 오전 2시 53분. 버텨, 오비 버텨. 할 수 있어. 아닌가? 다 안 자면서 어리광 부리지 마세요, 아주. 여기 참치 넣고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떤 오비지? 댓글로 출근 망했다라고. 목요일이거든요. 나 항상 목요일이 항상 힘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. 아 애매한 요일이어서. 우리 학교 목요일이 그거였거든. 한 교시 더 있는 날. 수요일이 짧은 날이었나? 맞아. 중학교 때. 맞아 맞아. 이 노래 불러줘야 돼. 지금 한국 새벽 3시가 이제 되거든요? 정원 씨? 오늘 새벽 3시. 완벽했습니다. 들리나? 응, 아니 댓글로 누가 그 노래 지금 불러야 된다고. 빨리 빨리. 아까 누가 부른 거 아니야? 입에 너무 많이 있었어. 아, 5, 6, 7, 8. 오늘도 새벽 3시 끝! 새벽 3시니까
뒤에를 또 같이 불러주시네. 그러니까 오빛이 불러주시네. 그걸 그대로 오빛 그 제가 과제 내준 거 올리면 돼요. 알겠죠? 5분 남았다고? 아까 누가 1시간 할 거냐 물어보는데 뭔가 시간 정하지 않아서 그 전에 끌 것 같아요. 다 너무 피곤해. 언니들 몸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안정 너무 콧물이. 아니 근데 이게 감기가 아니라 약간 그거 같아. 비염? 와 저는 콘서트 때 그 산소호흡기를 처음 써봤어요. 근데 이게 쓰게 되더라고요. 그 마지막 착장으로 아 마의 내곡이 마의 내곡을 확 달리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. 아니 원래 저랑 수영이랑 포즈할 때 이게 딱 서로 시작할 때 마주보고 있거든요. 근데 연습할 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막 장난치고 이랬는데 내가 한 번씩 무대에서 너 본단 말이야? 그럼 저도 그때 이제 숨이 차니까 이런데 수영이도 둘다 이러고 눈에 한 번도 안 맞았죠. 아, 맞아. 그때는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무대만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란 생각 뭔지 아시죠? 아 이번 곡은 조금 쉬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뭐 진짜 그러는 거지. 팔로우 벨트 꺼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마다 더 빡세게 하는 거죠. 화장 진짜 빡세게. 왜냐면 그거 아시죠? 그 한 곡이라도 뭔가 살살하면 나중에 죄책감이 들어요. 아 근데 그때 진짜 코로 숨 쉬라고 하시는데 코로 숨 쉴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때 그냥 이러고서 애들 다 대기실 들어와서 이 상태. 그러면 이 상태로 있으면 뒤에서 누가 지퍼를 이렇게 내려주세요. 옷 갈아입어야 되고 옷 갈아입고. 팔 괜찮냐고. 괜찮다고 약간 말했죠. 말했지. 괜찮아요. 제가 조심조심 하겠습니다. 어? 브이로그에 담을까요? 아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? 브이앱을 찍어요. 하이 여러분 이제 방송 출연이에요. 아이디 방송 출연 유튜버 출연. 오늘은 하슬이 생일입니다. 예. 그 하슬이 하슬이 카메라 어포 카메라 기다려요. 제가 초도 찍을게요. 여러분 지금 브이앱 출연 중이에요. 아 지금? 브이로그 출연 중입니다. 브이앱을 하는 동안 브이로그를 찍고 다리 일기를 찍고 있고 그걸 또 제가 찍고 있습니다. 핑크걸즈 준비됐습니다. 핑크걸즈 얼굴을 준비한 일단 얼굴 제 얼굴 not ready. 이렇게 하고 와서 한번 보여줘 뭐 그러면. 자 아. 너네 나. 일부러 진짜 맞춰 입고 왔어? 아니야. 딱 나. 아 진짜? 네. 갑자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근데 얼굴 딱 잘려. 손 내려도 얼굴 딱 잘려. 아니 저희가 심지어 호텔 방에서 동시에 나와 버렸지 뭐예요. 제 나오자마자 다들 오, 오, 오 핑크다. 이러고 저희가 이렇게. 아 이거 그라데이션으로 사는. 아 센터다. 저랑 커플 맞은 거예요? 아니네, 딴 거네. 아니에요. 사실 리더는 여기 오지 못해요. 아 리더 있어. 아 리더 있어요. 리더씨 근데 핑크 안 입고 있잖아요. 네. 아, 리더는 왜 핑크 안 입어요? 리더씨 리더 저희가 맨날 핑크 공주라고 해가지고 오늘 핑크로 안 입고 오셨대요. 누구예요? 스타일리스트. 수진어요. 아. 너무 조심해서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? 그 눈이 마주쳐요. 여기 있는 모든 직원분들과 눈이 마주쳐요. 아까도 여기서 계속 보고 계시길래 하이 하이 이러길래 머쓱하게 계속 아 진짜 난 너네 맞춰 입고 나온 줄 알았어 일부러. 우리도 좀 당황했어. 너도 다 하체로 그때 다 그니까 그 자기가 입고 있는 하이 색깔이랑 어제 먹은 저녁 식인데요.
어. 블랙 체리. 블랙 우와. 삼겹? 어? 나 마지막으로 체리 먹었는데. 한 체리 우리 한 체리라. 한 팀이네. 핑크 체리예요. 나는 핫핑크 일본 컵라면. 핑크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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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라면 좀 있다. 좀 느낌 있다. 저 그때 팬들이랑 했을 때 핑크 파파이스였어요. 어? 예쁘지? 핑크 파파이스. 핑크 파파이스. 뭔가 좀 신디 그런 이렇게 벅찬 노래 밴드 할 것 같아요. 핑크 제 스타일인데? 제이팝 스타일의 뭔가. 핑크 걸즈 뭐 타이틀곡이나 그런 거 있나요? 컨셉 좀, 그 컨셉 어떤 컨셉의 그룹이에요? 저희요? 오늘 데뷔해가지고 따로 오늘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. 데뷔했는데 근데 뭔가 그게 없네요. 안광도 없고 초심은 초심. 아니 근데 사람들 이 일을 못 보니까 이게 너무 웃겨. 텐션도 없고 막.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 폰에서만 이 정도로 보이는 거 아니겠지?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죠. 보일 수도 있어. 어? 그럼 지금까지 진짜요? 그럼 가리고 계세요. 그냥 한번 볼게. 아! 어 이제 은퇴한다. 이제 은퇴. 생일 축하 송 한다 이제. 데뷔와 함께 은퇴. 아. 언니 왜 그걸 지금 알려 주셨어요? 진짜? 내가 지금 빨리 들어가서 봐볼게. 진짜로? 나 너 확인해 볼래. 고원님 좀 보였어. 아 잠깐만 딱 지나가 버렸네. 잠깐만 다시 들어가 볼게. 이 여기 여기 딱 여기. 아니야 아니야 안 보여. 뭐 이거 돌릴 수가 없나? 어 잠깐만. 아 고원님 딱 이 정도야. 아 뭐야. 나쁘지 않아. 근데 웃긴 게 입술을 안 발랐는데 나도 보이잖아. 뭐야 다 입술은 보이네. 아 뭐야 얼굴 다 보였잖아. 아니, 아. 입술만 보이는 건 괜찮아. 그 입술과 얼굴이 같이 보여졌을 때 그 뭔지 알지? 동의합니다. 어, 맞아. 네. 입술만 보이는 건 아 나 자꾸 이거 뒤에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얼굴 훅 내려버릴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. 그래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. 뭐 한 마디씩 하고 가세요. 아, 얘기하시죠.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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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걸즈. 네, 은퇴 안 하게 돼서 다행이에요. 감사합니다. 콩주님 예쁘대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. You don't have to cover your face래요. No. But 적당한 커버는 해롭다네. 나쁘지 않다. 이롭다. 왜냐면 오비분들만 보시면은 오비분들은 모든 걸 사랑해 주시니까 괜찮죠. 그렇죠. 하지만 저희는 또 대중분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커버를 좀 해야 한다. 거꾸로 입었다고? 뭘 거꾸로 입어? 애들이 옷 거꾸로 입었어? 아니야 그냥 또 일단 어우 댓글이 너무 빨라서 눈 아파. 나 진짜 가끔 이러고 한 1분 동안 이러고 보고만 있을 수 있어. 와 나 지금 39분째 하고 있거든요? 45분에 끝냈습니다. 우리 모두의 잠을 위해서 2부 핫을 V앱 한 김에 저 한 명 가자는데 제가 저번에 팹을 올렸는데 그래. 팹 안 보셨구나. 아 말해주지 말자. 팹 여시면 나온다고요. 이번 입에 대고 손 입에 손을 대고 노래를 불러달라고요? 이렇게? 유일하게 반기는 슬슬. 그쵸. 오빠들 슬슬 참 싫었는데 오늘은 딱히 뭐라 안 하네요. Stop staring, please. 아, 유잉 소리? 쳐다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? 가만히 보는 거 아닌가? 보지 말자고.
이정현 와 갬성 이거 두 손을 설마 또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하슬 What's your birthday song? 생일엔 뭐 듣는 노래가 있으세요? 아 있습니다 뭐죠? 그게? 지금 알려줄 수 없어요 이 정도면 힌트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아 숨 막히는 듯하다 이분이 머리색 너무 찰떡으로 야 근데 진짜 내가 제가 멤버들을 되게 영상을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? 아 많이 보긴 하더라 멤버들 막 직캠도 보고 막 하는데 수영이가 검정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밝게 탈색 뺐을 때 있잖아? 팬덤 때? 또 그때는 또 밝게 뺀 게 되게 잘 어울려 생각이 드는 거야? 근데 이번에 살짝 어둡게 덮었잖아요? 근데 또 이게 또 겁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? 그래서 어제 얘기하려고 하다 까먹었어 너가 예전에 그랬잖아 나는 탈색이 안 어울릴 거야 막 하면서 너랑 나는 둘 다 약간 탈색 안 어울릴 거야 막 이랬는데 맞아 막상 하니까 뭔가 이게 좀 더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거 같아 그래? 응 다행이구만 요즘에 근데 또 흑발하고 싶은 시기가 찾아왔어 나는 내 머리가 반절 이상 끊어져 나가면 그때 하겠어 그래 흑발은 최후의 선택이지 하수양 다 잘 어울려 맞아요. 어, 와이나 버건디 못 입는데. 전 좀 읽고 싶은데. 저도 하슬이 딱 이런 머리 했을 때 좋아해요. 뭔가 이 얼굴형을 좀 까야 예쁜 것 같아. 아, 진짜? 네. 그래서 생머리나 웨이브도 좀 굵은 웨이브. 멤버들이 그래서 항상 3분의 1에 알 수 없는 비밀을 항시? 3분의 1에 알 수 없는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맞아. 하슬아 항시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것이고 기필코 항시 이거를 먹지 않도록 너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누굴까요? 아버지입니다 맞죠 아버지 저희 아버지입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랬어 아빠 겁나 좋아했는데 근데 하슬이가 그 저번에 통화할 때 아버지랑 통화할 때 멤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막 따라한다 했는데 그 지분율이 99%가 사실 저거든 저만? 저희가 전라사투리예요? 대박 맞아요! 아 진짜? 아빠한테 말해줘야겠다 그 전라사투리구나 이런 게 방송에서 뭐 써먹는 그러니까 게임이 전 이게 문제예요 전 주변 사람들만 따라할 줄 알아가지고 우리 아빠인 줄 알았대요 전라도 분이신가 봐요 맞아요 전라도 분이 그거랑 근데 체리가 한번 저한테 제가 멤버들 앉혀놓고 막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얘기하는 모습 보고 언니 진짜 아버지랑 똑같다 이랬어 아버지랑 말하는 게 똑같다 말하는 게? 응 그런가? 아버지도 말을 좀 쉬지 않는 타입이어가지고 아버지는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통 앉아 계시진 않고 일단 이게 탁자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탁자에서 의자를 뒤로 뺀 다음에 여기를 살짝 그래서 항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고 저렇게 맞아. 어? 그 갑자기 또 뭔가 한입 드셔 한입 드시다가 응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뭔가 드시지 않더라고요 드리려다가 입에 이렇게 입에 갔다가 다시 바로 얘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세요 맞아 아빠가 제스처가 많아서 엄마 제스처가 많고 아빠 제스처가 많아서 저도 그래 제스처가 아 제가 오늘 부모님이 제가 이제 그게 온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가 아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는데 동생이 제 동생한테 예전에 용돈 한번 좀 많이 줬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제가 정말 저의 땀을 모아가지고 제가
용돈을 줬는데 제 동생이 용돈 잘 쓰고 있다, 몸 조심하면서 공연하고 얼른 한국 와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선물은 이렇게 보냈어요. 이게 가족 단톡방이고 선물은 이랬는데 동생이 제 그 루나도 월드 제 사진 올라온 거에 좋아요 누른 걸 캡처해서 보내면서 선물은 하트 남겨줌 이렇게 보낸 거예요. 그래서 한국 가서 뜯어낼 생각입니다. 귀엽네요. 굉장히 노래를 잘한 친구예요. 랩도 잘하고요. 그렇죠. 아, 랩 무슨 랩 뭐 카우링 스타? 아 카우링 스타 밤만의 펄 지금 헤드 듣기가 루이비통 루이비통 이러면 전 방에서 저는 똑같아요. 지금 똑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. 동생이 와 카우링 스타 이러고 있으면 저는 방에서 아 이러면은 음악과 집안이네. 그러면 한번 동생이 아 누나 소리 너무 커 이러면서 너 만만치 않아 이제 이러고 아 이제 큰일 났다. 동생 학교도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제 나중에 동생이 나한테 뭐라 한다 이제. 아 대학원생 대학원? 대학생 대학생 46분입니다 아 이제 슬슬 우리 이제 빨리 인사해야죠. 생일자 오늘 너무 같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웠고요. 밥도 이렇게 먹었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해서 좋았습니다. 원래 한국에 있는 오빛들 자고요. 좀 이따 저희랑 콘서트에서 만날 오빛들은 약 5시간 뒤에 많이 남았네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지요?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간다요. 빠빠이.